내려 내려 내려. She's gone out of my life. I was wrong. I'm to blame. I saw it's true. I can't live without her love in my life. Build just an empty space. All my dreams are lost. I'm wasting away, yeah. Forgive me, into my arms. I'm so alone. I'm begging you. I'm down on my knees. Forgive me, <목소리도 진짜? 난 또 아니라고 생각했어. 진짜 똑같아. 아, 그러니까 벌스에서는 또, 완전 또 남자. 벌스는 너무 남자 같았는데. 아, 벌스는 완전 남자. 갑자기 사비에서 너무 3번이. 야, 근데 이거 너무 헷갈린다. 이거 너무 어떻게 맞춰? 진짜 어려운데 이거. 어, 점장님이 입이 아, 너무 헷갈려. 도전자분들 하체를 보여주신 게 의도된 건가요? 그렇죠. 아, 그렇죠. 저희가 힌트 드리려고. 드린 거예요? 어, 다 보여드리려고. 하체 힌트. 야, 아니 예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윤도현 씨 잘 알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부활의 이제 김태원 씨랑 친한데 김태원 씨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락커는 허벅지가 얇아야 된다고. 어허. 근데 왜냐면 락커들이 청바지 입었을 때 그것도 핏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쵸? 그래서 저희가 하반신 힌트를 드린 거예요. 예. 진짜 큰 걸 드린 겁니다. 네, 진짜로요. 네. 예. 근데 튼튼해야 돼요. 아, 그죠. 비주얼적으로 얘기죠. 다리가 예. 예쁘면. 네, 비주얼적으로. 예. 특히 2번 같은 경우에는 백바지거든요. 거의 다 드린 거예요. 어, 백바지는 아, 백바지인데 너무 2번 끼어요. 예, 너무 끼고 심지어 예. 허벅지 힘이 확 들어가는 모습까지 힌트를 다 드린 겁니다, 여러분께. 저희 이제 한 사람만 정해야 돼. 한 사람만 정하는 거? 일단 요 라운드에서 이제 한 사람만 정하면은 3번 아니야? 3번. 일단은 3번 같아요. 어. 한 사람만 정하냐? 저는 2번 같아요. 2번? 2번. 2번. 너는 몇 번? 진짜인 것 같은 사람이요? 한 사람만. 한 명만 진짜인 것 같은 사람 한 명만 찾으면 돼. 3번. 제일 진짜인 것 같은 건 3번. 위리는? 저 일단 해놓은 거는 3, 4, 5번에서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도 3, 4번. 4번은 계속... 나도 3, 4번 했어. 4번은 꼭 그 김경호 선배님 못 찾으신 것 같아요. 계속. 3, 4번.
3번은? 3번도. 3번도. 그럼 3번이 다 겹치네요. 3번 먼저 가볼까요? 어, 지금 굉장한 혼선을 보이고 있는 네. 히어로분들. 자, 그렇다면 히어로들이 생각하는 진짜 락커는 몇 번입니까? 저희는 3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3번! 아, 지금 아, 발표를 3번은, 해주셨습니다. 네, 3번은 전혀 염두에 안 두고 있는데. 아, 서문탁주 씨. 오. 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보여주셨습니다. 3번을 선택해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전혀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만장일치로. 네. 좋습니다. 아, 서문탁주 아닌데. 만약에 지금 틀리시게 되면 네. 총 상금 300만 원 가운데 100만 원이 우리 도전자분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아. 좋네요. 네. 그것도 좋은 일인가요? 네. 그럼 가겠습니다. 왜 저러지? 자, 3번 도전자가 진짜 락커다 라고 선택을 하셨는데요. 그럼 3번 도전자의 정체가 진짜 락커일지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열려라! 황금성! 히어로분들은 전원 다 지금 서문탁 씨로 믿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다 아니고. 아, 서문탁 씨 아닌데. 벌스는 진짜 남자 같았는데. 아, 난 섬탁 선배는 아닌 것 같아. 그럴까? 왜냐하면 그 만들 때 이 턱 소리가 있잖아. 어, 그게 나중에 나오지 않았어? 난 이게 안 들렸어. 근데 이게 또 항상 예상을 뛰어넘더라고. 아, 그래? 그러니까 이게 몰라요. 궁금해. 아, 이게 몰라요. 남자분일 것 같고요. 이분 남자입니다. 너무 서문탁 씨 같으신 남자분이신 것 같아요. 저 어, 서문탁 씨가 직접 부르는 느낌? 그리고 서문탁 씨가 나온 것 같아요. 서문탁이면 어. 제 이 어. 팔을 걸겠습니다. 서문탁 씨를 모창하는 남성일지 아니면 진짜 락커일지 정체를 포기합니다. 3번 도전자의 정체는 바로 바로 과연 3번의 정체가 서문탁 씨를 모창하는 남성 서문탁주일지 아니면 진짜 락커일지 그 정체를 포기합니다. 3번 도전자의 정체는 바로 진짜 락커 서문탁 씨입니다.
devil and I've been blowing and hit by the limit until it broke up and it rained down. It rained down like닮으셨다. 와. 자, 윤도현 씨와 강타 씨의 아, 의견대로 가수 서문탁 씨였습니다. 아, 맞췄어. 아. 완벽하게 맞췄네요. 아, 멋있다. 와, 내가 맞췄어. 화내주셨어. 내가 맞췄어. 아, 나 어깨 또 넓어지겠네. 아. 서문탁 씨, 이번 무대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참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진짜 락커를 찾아라 그러니까 락커답지 않은 노래를 불러서 락커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 그동안 제가 못 보여줬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선배님, 전 속았습니다. 속아도 사실 기분이 이상하고 죄송합니다. 맞춰도 다르게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근데 힘드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좀 성공하신 부분이 세 분은 남자분이실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셨을 땐 또 어떠셨는지. 그때 조금 안도를 했죠. 네. 네, 안도를 하고 그 다음 곡을 좀 더 남자답게 불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잘 안 통했네요. 그래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서문탁 씨의 이 폭발적인 가창력의 비결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허벅지. 저는 허벅지. 역시. 아 허벅지. 그리고 뭐 윤도현 씨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문탁 씨와 뭐 작업을 하셨다고. 강타 씨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헤드윅을 제가 했었는데 그때 제가 서문탁 씨의 매력에 완전 흠뻑 빠졌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저희 아내가 역시 저희 목소리 알아보더라고요. 네. 100% 그냥 확실히. 와이프였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저희 아내가 역시 와이프였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렇군요. 자 이제 또 최근에 앨범을 준비 중이시라고. 남진 선생님 헌정 앨범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7월 말이면 이제 발매가 될 것 같아서 그거 녹음하러 갔다가 이제 뵙게 됐죠. 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20주년인데요. 이렇게 20주년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얘기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쭉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백성에게